안녕, 다또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매일 하는 최근에 갱신된 데일리 메이크업, 혼혈인 메이크업을 들고 왔어요. 왜 혼혈인 메이크업이라고 지었냐면 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 혼혈인 같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럼 혼혈인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렌즈는 제가 요즘 제일 즐겨 끼는 라인, 바바라 4컬러 라인의 그레이 컬러 렌즈예요. 요 렌즈는 착용감은 별론데 그래픽이며 직경이 딱 좋아서 정말 맨날 끼고 있어요. 저는 보통 로션같이 적당한 유분과 수분감이 있고 백탁 현상이 없는 선크림들을 좋아해서 키엘, 랑콤, 파파레소피 이 세 개의 브랜드 제품을 요즘 제일 자주 사용 중이에요.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발라서 따로 파우더가 필요 없게끔 보송한 피부로 만들어주세요. 본인의 피부톤보다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칙칙한 부분을 밝히고 볼륨을 살려줍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눈에는 아이프라이머를 한 번 더 꼼꼼히 바르고 들어갈게요. 쉐딩으로 턱 라인을 가볍게 쓸어주고 붕어 입을 만들어서 옆 광대 밑 라인을 따라서 사선 모양으로도 쓸어주세요. 화이트 컬러의 펄 없는 하이라이터를 T존과 C존에 발라서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줄게요. 요즘 저는 애교살 메이커로 코 쉐딩을 넣는데요. 콧대에 약간 옆으로 누운 U자 모양으로 쉐딩을 넣고 브러쉬로 풀어주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얄쌍한 모양의 콧대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요즘 또 즐겨 쓰는 제품 중 하나인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원하는 모양을 구상하고 슥슥 눈썹결 따라서 그리기만 하면 돼서 되게 좋아요. 약간 길고 눈썹선이 올라간 눈썹으로 그려줬어요. 매트한 바닐라 컬러 섀도우로 눈두덩이 전체와 눈썹뼈를 밝혀주세요. 펄이 자글자글한 골드 컬러의 섀도우를 눈 앞머리와 애교살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바르고 손으로 뒤쪽으로 밀듯이 펴발라주세요. 눈두덩이 중앙 부분에는 오렌지 골드 컬러의 펄 섀도우를 몇 개 발라줘서 오묘한 느낌을 줄게요. 약간 보랏빛이 도는 오묘한 회색 컬러의 섀도우를 눈끝에서 3분의 2 지점까지 얇은 플랫 브러쉬로 발라준 뒤 넓은 블렌딩 브러쉬로 색이 잘 섞이도록 블렌딩해주세요. 그리고 진한 코랄 컬러의 컬러 라이너로 언더라인 3분의 1 지점까지 점막을 제외한 모근 부분에 발라줘서 눈이 더 확장돼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점막을 꼼꼼히 채우고 2mm 정도의 얄쌍한 라인을 그려준 다음 눈끝에서 뭉뚝하게 마무리하고 눈꼬리는 길게 빼지 않을게요. 눈 앞 삼각존을 채워줘서 좀 더 날렵해 보이는 인상을 만들어주세요. 거울을 아래에 두고 속눈썹 모근 바로 밑부분에 눈 중앙, 눈끝, 눈 앞머리 순으로 인조 속눈썹을 붙여주세요. 마스카라로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함께 빗어줍니다. 오렌지 코랄 블러셔로 발그레한 볼도 만들어줄게요. 오렌지 컬러의 틴트를 입술 중앙에 바르고 손으로 바깥쪽까지 펴발라줄게요.
그레이 렌즈, 섀도우, 속눈썹의 조화로 이국적인 느낌을 내는 혼혈인 메이크업. 눈꼬리를 따로 빼진 않았지만 눈꼬리가 강조된 속눈썹을 사용해서 눈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줬어요. 립과 블러셔는 오렌지 계열을 사용했고요. 이건 순전 제 취향이라서 여리여리함을 원하시는 구독자분들의 취향에 맞춘 연한 메이크업도 곧 들고 올게요. 안녕!